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 수, 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주, 트렌드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몇 가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 5천원 만에 활짝 웃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좀더 특징적으로 좀 꼽아본다면,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상승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가지고 있는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1.7%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거기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9%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인텔도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기업 중한 군데인데, 자, 오늘 다시 한번더5.7%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와에 대한 대담이 있었고, 그런 대담을 통해서 전기차도 괜찮다, 뭐 그렇게 약간의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일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소비도 좀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할부 금융이라는 게 테슬라를 구매할 때 84개월 할부로 이용을 하면서 또 이자도 7% 이상에 대한 고금리로 할부가 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였을까? 결국 이제 미국 PPI가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인 PPI를 보고 우리가 이제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현재 시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전월 대비, 그리고 오른쪽은 전년 대비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 0.1%, 시장은 0.2%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0.1%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한번 같이 보면, 전년 대비에 같이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2.3%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점점 이제 낮아지면서, 지금 생산자 물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2%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금 예상치가 3.0입니다. 3.0인데, 이번에 2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CPI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CPI라는 게 물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간밤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엮어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PP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었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라든지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원유 또는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폭이 좀 들어왔고, 그만큼 중동에서도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우선 이제 최근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는 전기차 이슈가 좀더 확대가 되면서 전고체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낙폭과대도 저는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벤츠사에서도 메르세데스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현황을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BMW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세데스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파라시스 중국산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았고, CATL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또 지리사와 또 엮여있는 관계다 보니까 파라시스가 생각보다는 많이 분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또는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일단 마음이 좀 푸근하죠. 그만큼 좀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 조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조금 무리해서라도 힘드시겠지만 현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하고 매수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공포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시장에서는 반드시 수익이 왔다라는 거에 이번에도 여실히 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리노공업이거든요. 리노공업 최근에 강조했던 것이 이거죠. 240선과 480선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낙폭과대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AI에 대한 테스트 핀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다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성 FNC. 윤성 FNC는 공정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 기업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PNT, CIS 많이 떠올리시는데, 전극 공정 안에서도 세부 공정이 나뉩니다. 거기 이제 믹싱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믹싱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 배터리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믹싱 공정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윤성 FNC입니다. 윤성 FNC. 그래서 이 기업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고, 자,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죠. 거기에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240과 480선의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한번 강한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즐겁게 한번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